저는 혼자 밭에 와 있어요. 그냥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그래요. 저기 앞에 보니까 가을 단풍들이 산에 울긋불긋 들어있어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멀리 산 보이죠? 천일홍이라는 건데 얘는 아직까지 이렇게 피어 있어요. 예쁘죠? 가을 국화가 피어 있네요. 참 오랜만에 왔어요. 그랬는데 국화가 예쁘게도 피어 있어요. 향기가 좋으네요. 예쁘죠? 다들 단풍으로 물들고 있네요.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게 배추랑 무도 잘 자라고 있네요. 오, 무가 언제 이따만큼 컸지? 무가 많이 컸어요. 한번 보자. 많이 컸죠? 얘도. 김장할 때가 다 돼가나 봐요. 배추가 이따만큼 커 있네요. 여기도 배추. 이게 천상의 나팔이라 그랬던가? 저 꽃은 아직까지 피고 있어요. 오, 꽃몽우리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. 제 꽃이 다 피기 전에 날씨가 추우면 어떡하지? 꽃몽우리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죠, 그죠? 이렇게. 꽃수잎도 물들어버리고 저 혼자 이렇게 있는 거 엄청 무서워했거든요. 근데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하네요. 아, 예쁘다. 농막에 와서 커피 한잔 혼자서 커피 한잔하고 가야 되겠다. 유치님들 지금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방송을 안 할 거예요.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수업은 갔는데 노래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고 왔어요. 가을, 이 가을도 조금 있으면 잎이 다 떨어지겠죠? 아, 새소리 좋다.
하늘도 좋고요. 세월이 언제 일만큼 갔을까요? 벌써 김장할 때가 됐다 그러고. 저는 원래 어떻게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. 다육이는 집에 가져가고 이게 다육이 올려놓는 선반인데 가지고 가려고 깨끗하게 씻었어요. 칠 좀 해야 되겠다, 그죠?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, 아무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, 그냥 울컥울컥하네요, 마음이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애도 기간 끝나면 만나요. 사랑합니다.